안녕하세요. 저는 산유조아입니다. 여기는 객각주상절리대에 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밖에 구름이 좀 있고, 여기가 인생샷 포인트입니다. 그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객각주상절리대입니다. 시간은 저녁 시간대입니다. 6시가 넘었네요. 파란 하늘이 보이고, 하얀 구름이 보이고, 파도 소리도 들리고, 바람은 시원하고, 와, 신기해요. 천정이 이게 굉장히 높아요. 전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기하게 생겼죠? 바다를 잠깐 보여드리러 올라갈게요. 여기 오실 때는 운동화를 신으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이 굉장히 가파르고 조심해야 돼요. 짜자잔!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람이 시원해요. 아, 예술입니다. 구름이. 바다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뒷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진입로, 여기 들어오는 입구예요. 입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토존으로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은 이쪽 동쪽이에요. 이게 동쪽이고 들어오는 입구는 이쪽 서쪽 방향입니다. 지금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파른 돌길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저는 지금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래도 조금 돌이 가파라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나가는 길. 지금은 관광객이 왔다가 다들 이제 나가셨고요. 이제 한팀 들어오고 계시네요.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신기해요. 타원형으로 생긴 긴 길다란 동굴 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좋게 생겼습니다. 예. 저는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객각 주상절리대입니다. 예래동입니다. 상해 좋아했습니다. 감사합니다.